안녕하세요. 반가웠어. 안녕하세요. 에빙 여러분, 구독 여러분.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요. 가오들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사육사들과 수의사들이 바쁘게 보낸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바오들은 먼저 몸을 느끼고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는데요. 행동, 신체, 마음, 호르몬까지 절정기를 맞이했던 우리 바오들은 다시 본인들의 일상의 리듬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일상의 리듬으로 돌아간 이 친구 빼고요. 아직 봄이 뭔지 모르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아이바오, 너바오가 일상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들을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세요. 같이 가볼까요? 출발! 자, 이렇게 아침에 우리 쿠바오는 체 훈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앉아주세요. 그렇지. 좋았어. 자, 그렇지. 어우, 잘하네, 이제. 알아서. 다리도 쭉쭉 나가고요. 자, 봤나봐요. 이불이 벌릴 수 있는 한 최대로 크게 벌리고 있어요. 좀 닦고 와. 이제 뭐 콧물이 쭈물쭈물 마사지 마사지. 체온기 좀 가져올게. 자,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어. 아, 크게 한번 보여볼까요 이걸? 오, 이빨에 이상이 없습니다. 체온은 36.3도 정상. 굿, 굿. 잘했어. 눈도 빼고. 자, 이렇게 우리 쿠바오는 아침에 저와 만나서 체온 훈련을 하고요. 대나무를 먹는 시간입니다. 아, 굉장히 급하네요. 배가 엄청 많이 고팠나봐요.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거의 입에 들어가자마자 삼키는 느낌. 눈은 다음 대나무, 손도 다음 대나무, 마음도 다음 대나무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천천히 천천히 침착하게 먹어 쿠바오. 아이바오가 본인의 나무의 자리를 잘 잡고 수면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몸의 기운을 절정으로 느끼고 호르몬 변화도 절정으로 느낀 다음에 안정세를 취해갈 텐데요. 그래도 아직 조금 여운이 남아있어서 깊은 잠은 아직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도 활동이 조금 많았고 이제 나무에서 조금 안정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특히 아이바오에게 소음이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줘야 됩니다. 민감한 시기라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해요. 눈빛이 좀 평온해지고 그래도 안정되어 보이죠? 침착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유, 잘했어. 편히 쉬어. 러바오에게 가볼까요? 우리 러바오에게 한번 와봤는데요. 이성을 충분히 느끼고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야수 같은 눈빛도 온순한 낭만 판단하는 눈빛으로 조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잘 거야? 더 자고 싶은가 봐. 이따가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네, 지금은 12시 30분 대나무를 먹고 있는 쿠바오입니다. 엄마가 일어나야지 교대로 나갈 텐데 엄마가 수면 시간이 길어져서 나가는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아, 쿠바오.
누워서 먹으면 뭐 된다고 했지? 푸바오 되지, 그지? 배가 빵빵한데? 우리 빵빵이 배 빵빵빵빵. 미안해, 안 놀릴게. 맛있죠요, 배 빵빵이. 이제 오랜만에 만져보자, 우리 배 빵빵이. 숙녀 배는 만지는 게 아니라고요. 등이나 만져주세요. 여기가 엄마 등이랑 똑같이 생겼네, 우리 푸바오. 엄마 등이랑 똑같이 생겼어. 안 그렇습니까? 트름했지 너 지금. 트름 공주, 고구마 공주. 어이구 이쁘니, 어이구 이쁘니. 볼따구도 이쁘게 생기고, 응? 목둘레도 이쁘게 생기고, 응? 배도 이쁘게 생기고, 옆구리도 이쁘게 생기고, 팔뚝도 이쁘게 생기고. 지금 많은 데는 다 두껍다 왔지. 푸바오. 마저 먹어요. 마저 맛있게 드세요. 아이바오, 일어났어요. 아직 양 울음소리 여운이 좀 남아있네요. 양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제 나무에서 내려오는 아이바오입니다. 많이 피곤했을 텐데 그래서 잠 수면 시간이 좀 길은 것 같아요. 피로를 회복해야 됩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우리 푸바오와 교대를 하고 내실에서 편하게 쉬어도 될 것 같네요. 피곤한 시기였을 텐데 잘 이겨내진 아이바오가 너무 대견합니다. 이렇게 아이바오도 몸의 변화의 절정기를 지나서 평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많이 평온해진 느낌입니다. 잘하고 있어 아이바오. 아이바오가 들어오라고 제가 문을 열어놨는데요, 엉덩이를 걸치고 계속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행동을 보는 분들은 아이바오가 오늘 왜 이러나, 왜 들어가지 않고 예민하게 구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상적인 진행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생에서 이제 이성을 원하는 단계가 있으면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이성을 좀 멀리하려는 그런 행동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안심하고 내실로 잘 들어와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아이바오 방인데요, 저 너머에 러바오 방이 보이죠. 이제 봄에 이성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려고 이 가림판이 이렇게 제거됐었거든요. 충분히 넘치게 서로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판다 본래의 특성에 맞게 이 가림판을 다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 러바오. 이렇게 아이바오만을 위한 아늑한 공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따가 또 반대편의 러바오 반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바오, 올해 아이바오 보는 시기는 끝났어. 저쪽 방 집주인이 막아달라고 해서 이제 막아줬어. 다음 기회에 또 만나자. 러바오, 아이바오 안 보이게 가려놔서 좀 서운해? 무슨 생각을 이렇게 골똘히 하셔? 저쪽 방 주인이 가려달라고 그랬어. 이제 미련을 접고 단독 생활을 하는 너의 본능에 충실해라. 째려보는 거 아니지? 흥! 쳇! 하고 가버리는 것 같다 너. 야, 차라리 나를 원망해라. 왜 또 왔어? 아, 킁킁킁킁. 푸바오랑 똑같아. 콧물이 나오는 게 아주. 푸바오가 러버 코를 닮았구나. 러버, 왜 대나무 물고 다니는 거야? 나는 피부는 사나요? 뭐요? 그 대나무 왜 물고 댕기는 거냐 이렇게? 누구 주려고? 나 주려고? 아 주세요 주세요. 주진 않을 거면서 왜? 왜? 참 엉뚱리가 있어요 우리 러바오. 야 이거 그 대나무 먹다가 잠드는구나. 대나무를 입에다 이렇게 물고 자면 어떡하냐? 먹다가 너무 졸렸어? 마치 그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다가 얼굴에 내가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과 흡사한 장면? 가끔 나도 핸드폰 보다가 핸드폰에 맞아서 기절해서 잠들곤 하거든. 왜 봐? 왜? 잘 거야? 아, 좀 노곤노곤 하셨나봐요 숨소리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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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랜만에 턱턱턱턱 해볼까? 턱턱턱 턱턱턱 턱.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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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거니로. 배고플 때 떼어먹으려고 여기다 붙여놨죠? 아, 떨어졌다. 이제 뜨거워. 불 꺼줄게, 알았어. 네. 아침에 우리 바오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바오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 봐봐. 불도 꺼져 있었는데 눈을 가리고 자고 있었구나. 오, 우리 아야사님 식사 중이셨군요. 줄기가 요즘 맛이 있어지는 중인가 봐요. 와. 아침 식사 중이고요. 장난판다. 바닥에서 수면 중이시군요. 늦잠 꾸러기. 짠! 깨끗이 먹었네요. 아오, 일어났어. 잘 먹었네, 밤에. 잠 깨자, 이제. 너봐. 너도 대견해. 야, 성미 넘치는 너바오의 모습을 보여줘서 아주 고마워요. 너도 다시 온순한 낭만판다 너바오로 돌아왔구나. 많이 먹어. 주기가 더 맛있나봐요. 주기 많이 줄여야겠네. 이따 봐. 후바, 밖에 나가자. 얼른 오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얼른 오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얼른 오세요. 너바오. 기분 좋은 날씨다, 그치? 너바오의 입에서 입김이 뽈뽈뽈뽈 나오고 있네요. 워터우가 정말 맛있나봐요. 눈을 감고 음미하고 있죠. 지난주 야성미가 아주 넘치던 너바오의 모습이 다시 평온해지고 있습니다. 평온한 너바오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오른손에 남아있다, 빵. 마저 먹어. 아이바오. 날씨 좋다, 그치? 아이바오도 많이 안정세를 취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아마 양 울음소리는 없어질 거고요. 눈빛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침에 굉장히 평온해진 느낌이었어요. 참 본성에 충실해서 이런 행동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너무 대견하고 감사하고 경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대견하다는 말이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아이바오, 대견해, 잘했어.